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존립 근거는 100만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2,500만 모든 노동자에 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주노총 내에 많은 우려를 낳는 이유도 민주노총 위원회의 위치가 제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닌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무게감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은 우리가 자청해서도 조합원이 많아서도 숱한 집회와 시위를 벌여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저항하고 투쟁해온 진정성 있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습니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단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10,000원을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의 시혜나 자본의 양보가 아닌 우리 모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러하기에 3, 4월 투쟁은 이 의무와 가능성을 대신에 시행착오나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 정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과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당한 수행의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이 위원장에게 제기해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 들어갈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십시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속된 노동조합의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십시오.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 100주년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 근로제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호시탐탐 노동법에 대한 개혁마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수행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지고 준비합시다. 민주노총은 7월 공공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지키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결의와 각오로 주저함 없이 위원장으로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네.